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원입니다. 아, 오늘은 조금 재미없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왜 일부러 이렇게 재미없는 태국의 대중교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 사실 제가 맨 처음에 유튜브를 기획했을 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진짜 별거 아닌 얘기였거든요. 그냥 별거 아닌 그냥 시시콜콜한 일. 제 막말로 진짜 좆도 아닌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근데 이게 유튜브를 이렇게 채널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유튜브를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다 보면 어떤 욕심이 생기냐면, 올리는 당사자도 뭐가 사람이 많이 볼지 알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사람 조금 안 볼 것 같은데, 아, 이건 좀 사람 많이 보겠네, 아니면 아, 이런 거 사람들 좋아하겠다, 뭐 단적으로 이제 조금 이제 과격하고 자극적인 것들은 사람들 좋아하거든요. 제가 바로 일전에 올렸던 그런 뭐 한국이 족 같은 점, 이렇게 해서 썸네일 이렇게 딱 써붙이면 사람들이 많이 본단 말이야. 확실히 그렇게 되다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 제가 기존에 올리는 동영상보다 조회수도 많이 나오게 되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게 되면 욕도 많이 먹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욕을 많이 먹잖아요. 항상 그래요. 욕을 많이 먹을 때 구독자 수도 같이 증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욕도 생각보다 제법 먹을만 하단 말이야. 결국에는 뭔가 올리는 컨텐츠 자체를 일부러 과격하게 이렇게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어그로를 끈다고 해야 될까? 썸네일도 조금 더 이제 과격하게 하게 되고, 얘기도 뭔가 조금 이제 야한 얘기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뭐 일단 야하고 더러운 얘기는 재밌으니까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근데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올리다 보니까 지금쯤 돼서 이제 뭔가 브레이크를 이렇게 쉬어가는 타임. 애초에 뭐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뭔가 이렇게 자극적이고 뭐 이런 야한 얘기, 야한 얘기는 물론 좋지만, 근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굉장히 시시콜콜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본연의 목적에 맞춰갖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샘. 한국 대중교통이 좋다는 얘기는 여러분도 분명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실제로 유튜브 이런데 보다 보면 한국 장점 이렇게 하면 어김없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의 대중교통이거든요. 뭐 대중교통이라든가 아니면 뭐 밤새도록 이제 술 마실 수 있다는 거랑, 뭐 이게 배달, 미친 배달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결국에는 이제 새벽까지 술을 먹어도 아무 문제 없는 치안까지 세트로 이렇게 딸려온 것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외적으로 한국은 이제 사람들 때문에 이게 치여서 힘든 게 있지만, 이런 것들은 분명히 좋은 것 중에 하나임이 분명한데, 근데 사실 여러분들은 한국에 살면서 한국 대중교통이 얼마나 좋은지 체감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해외 나가고 보면 그때 알게 되거든요. 사실 이것도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의 대중교통이 좋은 게 아니라 서울 대중교통이 좋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울산 지방에 살고 있잖아요. 울산 광역시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사실 한국의 대중교통이 그렇게 좋다고 체감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냥 뭐 버스 이게 마이비타카다면 삑삑하고 뭐 이 정도 이 정도밖에 없는데, 제가 서울에 한 번씩 올라가게 되면 맨날 이렇게 머물고 온 곳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투자증권의 임정환 부장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원래 선물옵션 딜러 하셨던 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어떻게 제 그런 증권 영업적인 부분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가르침을 줬던 분인데, 그 맨날 그분은 집에서 같이 자요. 그분 집에서 이렇게 맨날 와서 날 맨날 먹이고 싶어 하더라고. 그분은 그냥 뭐 이렇게 먹고, 이게 출근도 어쩌다 한번 같이 하게 된 적이 있어. 그래서 가는데 난 어차피 뭐 가도 할 건 없으니까 그냥 본사 가서 그냥 깽판이나 부리는 거지. 뭐 아, 이런 거 좀 좋겠다 이렇게 깽판이나 부리는 건데, 근데 출근을 하는데 이게 버스를 타고 그냥 버스랑 지하철이 그게 되는 거야. 삐빅 이게 되는 거야. 삐빅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단어가 뭐였지? 환생입니다. 그래, 환생이 되는 거야. 나는 이게 너무 충격이었거든. 왜? 울산에 사는 나로서는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이거를 본 지 제가 해외 가기 전이었으니까 한 5년 전이었나? 4년 전이었나? 그때 딱 처음 봤거든. 와, 너무 놀란 거야. 어떻게 지하철이랑 버스가 이렇게 삐빅 환생이 될 수가 있지? 엄청 놀랐는데. 근데 이런 걸 이게 일본 같은 데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뭔가 지하철 정액권마저도 노선마다 다르게 돼 있거든요. 뭐 JR선이면 JR선 돼 있고 뭐 다른 선이 이렇게 띠득 이게 안 된단 말이야. 환승도 안 되는 것도 많고. 근데 이게 태국 같은 데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 한국 대중교통이 굉장히 좋긴 좋구나라는 것들을 오늘은 어느 나라랑 비교해서 알려주냐면, 제가 태국이랑 한번 비교를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태국에 간 게 아마 작년, 아니다, 재작년 7월에 딱 태국으로 넘어갔거든요. 6월달에 후쿠오카 한 달 살고 7월달에 바로 가방 질르고 넘어갔는데, 그 태국 맨 처음에 딱 가면 그 수완나폼 공항으로 내리게 되거든요. 수완나폼 맞을 거예요. 거기서 저는 지하철 타고 이렇게 부릉부릉해서, 어디 쪽이었냐 하면 그 처음에 묵었던 곳이 스쿤빌로드 쪽이었어요. 그래서 스쿤빌로드라고 따지고 보면 그런 태국 내에서 모든 유흥이 일어나는 그런 골목이거든요.
그냥 길 하나 그냥 쭉 길게 있는데 지하철도 그냥 쭉 있고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일전에 말했던 뭐 나나 프라자라던가 소이 카우보이 뭐 테메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은 것들이 다 밀집되는데 제가 바로 거기 아속 쪽에 그쪽에 처음에 살았거든요. 처음에 이제 태국 지하철 타는데 놀랐던 게 뭐냐면 태국 지하철 이름이 BTS더라고요. 그리고 방탄소년단이랑 똑같아가지고 맨 처음에 이거 뭐지? 이렇게 딱 놀랐는데 두 번째 놀랐던 건 뭐였냐면 전 제일 놀랬던 게 태국 지하철 딱 보고 놀란 게왜 이렇게 작냐였거든요. 지하철이 왜 이렇게 작지? 일본만 갔을 때도 일본은 이렇게 작다는 느낌이 잘안 받았단 말이에요. 일본은 작다는 느낌이 안 받았는데 태국 딱 가면 작다는 느낌이 든데 문제는 뭐냐면 태국 인구랑 서울 인구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태국도 800만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도시가. 뭐 서울은 1000만 조금 안 되잖아요, 지금. 근데 사실 이렇게 전 세계로 봐도 인구 500만 넘어가는 도시도 많지가 않거든요. 뭐 살리면 뭐몇개 달란가 500만 넘는 도시가. 뭐 여튼간에 그거 치고는 지하철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작지? 이렇게 귀엽다. 이렇게 했는데 그 작은데도 이유가 알것 같은 게 생각보다 트래픽이 별로 없어요. 그 한국 서울은 내가 봤던 그 지옥철 있잖아요. 장난 아니잖아. 지하철 타면 사람들 진짜 특히 출근 시간대. 근데 태국은 출근 시간대에도 붐비긴 붐비지만 그 지옥철만큼 그렇게 빡시진 않거든요. 그리고 출근 시간 빠지고 나면 그냥 환산해 헐렁헐렁 하더라고.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 가격도 그때 얼마였더라? 그 가격은 약간 좀 서울에 비해서 좀 합리적이거든요. 그래서 코스마다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그런 구조예요. 그렇게 올라가가지고 우리 돈으로 한 1,000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제가 맨 처음에 살았던 곳이 스쿤밀로드 그쪽에 살았고 그 다음에 카오산 쪽은 넘어가 살았다가 마지막에 실롬에서 살았거든요. 이 실롬에 살았던 애 중에서 M이란 여자가 있었는데 얘가 좀 방콕 외곽에 살더라고요. 물론 방콕 외곽까지는 지하철이 안돼 있어요. 안돼 있는 것도 있는데 얘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BTS를 그게 비싸서 못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가 그때부터 궁금해 생각을 해봤죠. BTS가 비싸서 못하? 그럼 뭐지? 생각해보니까 당시에 지금도 그럴 거예요. 태국에 일하는 평균 급여가 6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였는데 BTS가 그게 보통 이게 좀 멀리 타도 그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최대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1,000원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두번 타면 왕복 두번 타면 2,000원이 되잖아요. 하루 일당이 2만 원인데 그러면 2만 원에서 뭐 10%를 교통비로 날리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좀 비쌀만 하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 잠깐 들더라고요. 그래서 넌 그럼 뭘 타냐 예고 하니까 예고가 뭐야 씨 얘기하니까 자기는 버스를 타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버스 타고 다닐 수 있지. 그래서 저도 한번 버스를 궁금해서 타봤거든요. 왜 버스가 궁금했냐면 태국 버스가 이렇게 지나간 거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버스가 타기 싫게 생긴 버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태국은 되게 신기한 게 진짜 지저분한 버스가 있어요. 진짜 지저분해요. 왕 장난이게 지저분한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는 보통 이제 에어컨이 없고 되게 제일 싸구려 버스고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비싼 버스는 좀 깔끔해. 대신 그거는 조금 비싸. 에어컨도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애들끼리 얘기해보니까 태국 사람들끼리도 이제 뭔가 이제 잘 나가는 도시의 커리어 우먼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제일 그런 싸구려 버스 타기를 약간 꺼려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 그거 한번 타봤지. 나도 안 타봤다. 에어컨 없다니까 되게 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비싼 버스 한번 타봤거든요.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지금은 진짜 와 구글이 개쩌는 게 여러분 일본 가서도 어디 목적지 같은 거 찍잖아요. 그러면 버스 번호까지 찍히거든요. 근데 그게 태국에도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카오산 가려니까 버스 몇번 딱딱딱 찍히는 거야. 그래서 그중에서 버스 보는 기회에다가 딱 오는데 너무 더러운 버스야. 그러면 저거는 에어컨 안 되는 버스 이게 패스하고 그다음에 저거 좀 깨끗해. 그럼 탔지. 탔는데 거기 타면 여기 동그란 이런 거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짤랑짤랑짤랑 거리면서 여기 이게 돈통을 이렇게 들고 다녀요. 그래서 뭐냐 이거 씨. 그래갖고 거기에 이제 어디까지 가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 카오산 간다 이러니까 얼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돈을 줬어. 이렇게 돈을 주면 이제 거슬러 돈 주고 이게 복장도 내 기억에는 약간 주황색 유니폼 같은 걸 입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계속 짤랑짤랑 하면서 안에 일하는 그런 사람이 계시고요. 그리고 운전하는 기사는 운전만 하고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태국 버스가 와 진짜 난 진짜 충격이 된게 뭐냐면 탈 때는 버스 정류장에서 모여서 타거든요. 탈 때는 이게 사람들 버스 정류장에서 우르르 모여 타는데 내릴 때는 네 마음대로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삐 누르잖아. 그럼 거기서 바로 세워줘.
그래서 B는 바로 세려주고, B는 바로 세려주고, 맨 처음에 약간 좀 신박하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그것하고 이제 카오산 갔다가, 그거 외에도 보면 교통수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지하철역 같은데 보면 어김없이 그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우르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좀안 좋은 게 뭐냐면, 여기 오토바이 우르르 타면 가격표가 적혀 있어요. 어디서 어디까지 간다, 뭐몇 바트 이렇게 적혀 있는데, 문제는 게 태국말이라서 외국인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거든. 그러면 이제 저는 항상 이제 흥정을 하죠. 흥정을 하는데, 보통 그래. 흥정을 하면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불러. 여기 방콕에 한달산 내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부른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흥정이 시작돼. 난 그게 너무 싫더라고. 그게 너무 싫고. 이게 택시를 타도, 택시는 또 뭐가 문제냐면 미터기 아예 안 켜요. 그래. 미터기 아예 안 켜고 나중에, 그럼 지 마음대로 가격 불러버리고. 이런 것들 너무 심해가지고. 저는 나중에는 웬만하면 그냥 BTS만 타고 다녔거든요. 태국 내에서. 나중에 태국 내에서 BTS만 타고 다니다가 크라비 가게 되면 또 어쩔 수가 없잖아요. 크라비 가게 되면 거기는 뭐 버스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버스도 없는데 가면 썽테우라고 해갖고 약간 그 봉고차 같은 건데 뒤가 뻥 뚫려 있거든요. 그럼 거기 사람들이 이제 한 6명이 옹기종기 이렇게 앉아서 가요. 그래서 가는데 요것도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게 썽테우라는 건 보통 이게 버스 같은 데 없는데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노선이 정해져 있어요. 노선이란 게 정해져 있고 사람들끼리 그걸 알고 있거든요. 성태우 노선을. 그래서 성태우 보이면 그거는 완전 택시야. 딱 보이면 그냥 딱 잡으면 바로 세워주고 그다음 타고 가서 가격도 정해져 있는 것 같아. 여기서 여기면 얼마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 같아. 그거 딱 가고 여기 띵 누르면 그것도 똑같이 내려주고 그런 거 있어갖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보다는 교통수단이 조금 많은 편이죠. 대한민국은 뭐 따지고 봤자 대중교통이 버스, 지하철 이거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버스도 있고 에어컨 안 되는 버스도 있고, 에어컨 되는 버스도 있고, 그리고 지하철도 있고, 그리고 오토바이도 있고, 썽테어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이게 내가 진짜 확실히 뭐라고 할까. 한국 대중교통이 굉장히 뭐 이렇게 좋다고 느낀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 지하철하고 그 버스가 교차되는 거, 여기서 진짜 센션을 했는데, 그것 말고도 느끼는 게 뭐냐면,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잖아요. 가면, 그냥 도시 계획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국으로 예를 들면 어떻냐면 와 이거는 진짜 윗대가리들이 빡대가리인 게 도로라는 게 있으면 길이란 게 있으면 여기 들어가면 빠지는 길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거미줄처럼 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어디 트래픽이 생길 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게 있는데 스쿱밀로드 특히 그쪽으로 딱 보게 되면 트래픽이 날 수밖에 없어. 내가 봐도 지들 봐도 야 이건 트래픽이 날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딱 대기에 돼서 갖고 새벽 2시 이렇게 3시 이런데 뭐 이게 소이 11이나 RCA 같은데 클럽 같은데 가도 근데도 막혀. 근데도 막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도 와 여기는 진짜 그런 도로 사정이 굉장히 열악하구나. 근데 그 열악한 이면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그 정부가 되게 빡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곳인데 거길 다 내줘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더라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경부고속도로 지었을 때그 경부고속도로 옆으로 건축허가를 아예 못 내놓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시간 지나면서 계속 이제 차 많아질 거라고 이미 그때부터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계속 뒤집어 놓고, 계속 이제 도로를 확장시켜 놨는데, 그런 쪽에서 보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동남아 같은 경우는 이 윗대가리들이 진짜 빠가살이라 가지고, 빡대가리라 가지고, 일부러 트래픽을 더 만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눈에 보면 그게 뻔해 보이거든요. 태국 같은 경우도 그런 게 분명히 있고, 그리고 발리 같은 경우도, 거기 가면 진짜 관광석이 엄청나게 많은데, 인프라가 진짜 안 좋아요. 비 조금만 오면 진짜 다 잠기고, 그리고 도로도 완전 개판이고, 그렇다면 한숨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호치민은 그나마 이제 좀 준수한 편인데, 거기 그냥 사람들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그냥 미어 터지는 거고, 아, 호치민 아까 얘기 생각나는 게 또, 호치민에서 프놈펜 이렇게 넘어갈 때 제가 버스를 타고 넘어갔거든요. 그 비행기 타고 가면 저가항공 타도 9만 원 정도 나오는데, 버스 타고 나면 10,000원밖에 안 나와가지고 버스 타고 넘어갔는데, 이게 구글 맵으로 보면 200km밖에 안 돼요. 프놈펜이랑 호치민이. 근데 5시간 반인가 그렇게 찍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찍히나?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5시간 반이면 내가 지금 울산인데 서울 가는데도 5시간도 안 걸리는데 되게 오래 찍히는 거야. 그 나중에 근데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도로가 그냥 왕복 1차선이에요, 그게. 프놈펜에서 호치민에 있는 육로가, 국경을 있는 일로가 하나밖에 없는데 왕복 1차선이 전부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그 1차선 사이에서 또 그걸 또 쇼를 해서 다녀. 그것도 되게 신기하고. 근데 문제는 그 1차선을 보면서 가장 한숨이 났던 게 뭐냐면 도로가 하나밖에 없고 1차선인데 그 사이로 이미 건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선 거예요. 그 건축허가 내주면 안 되거든. 근데
집도 엄청 많고, 그리고 그, 특히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소 키우는 집이 엄청 많아. 그래서 난 그때 보고 느낀 건데, 그 호치민에서 이게 푸놈펜 넘어가는데 보면 소가 엄청 많은데, 소가 흰색 소가 엄청 많더라고. 그런데 난 처음 본 소인데, 흰색 소인데 또 애들이 또 깡 말라서 스키니에 갈비대 다 보이고, 저건 뭐지? 하니까 나중에 알게 된 게, 거기서 우리가 먹는 소는 그 물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육류가 좀 많이 질기다 하더라고요. 내가 봤던 게다 물소였던 것들이지. 오늘 통화는 그런 것들 보면 이제 나라 차원에서 그런 도시 계획이나 건설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신경을 썼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진짜 일을 진짜 완전히 다 조져놨다라는 것들이 눈에 뻔히 보이거든요. 뭐 여튼간에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은 좀 잘 돼 있죠. 대중교통도 일단 넘사벽 수준으로 이미 만들어놨고 아 대한민국이 아니라 서울만 그래요. 그래서 서울 그렇고 근데 나는 근데 진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서울이 도로도 잘 돼 있고 내가 봤을 땐 잘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곳은 안 돼 있겠죠, 옛날에는. 근데 새로 계획된 곳은 이제 강남이 되는데 잘 해놨잖아. 근데 테헤란로나 이런 데 보면 왕복 6차선, 7차선인데서 진짜 맨날 막히잖아, 퇴근 시간 되면. 그래서 나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야, 서울에서 도대체 차를 왜 사는 거야? 대중교통이 이렇게 좋은데. 그리고 뭐 유료세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 막 옛날에 막 지금은 좀 내렸죠. 옛날에는 리터당 895원 엄청 컸잖아요. 근데도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차를 왜 이렇게 많이 타고 다니는지. 그리고 특히나 대중교통이 잘 되는 서울에 도로가 이렇게 넓은데 왜 맨날 미에 터진데 사람들은 아직까지 차를 끌고 다니는지 나는 약간 그게 미스테리하거든요. 물론 이제 어떤 이유인지는 이제 알지. 그래서 내가 안 그래도 이게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꼭 얘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대한민국 그 특유의 희한한 문화 때문에 자동차라는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 나도 그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건 다음에 얘기한 거고 뭐 여튼간에 오늘은 그냥 대한민국 대중교통이 어떤 부분에서 되게 좋은가 때려서 얘기를 했는데 나는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이 있잖아. 여러분들이 진짜 모를 거예요. 대한민국 대중교통이 좋은지 모르는데 근데 대한민국이 좋다기보다는 일단 서울이 좋은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서울이 좋다기보다 해외에 나가서 살다 보면 느낀 게 그냥 다른 데가 그냥 병신이거든요. 그래갖고 그거 보면서 아 한국이 좋긴 좋구나라는 것들 분명히 느끼게 될 겁니다. 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아 맞다 가장 중요한 얘기가 일단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동남아시아 어딜 가도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교통수단은 그랩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도 그게 태국에 있을 때는 그랩이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나중에 말레이시아 가서 이제 다니엘한테 얘기 듣고 알게 된 건데 이게 어딜 가도 흥정하는 과정에서 항상 덤탱이 쓰거든요. 다 물가가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외국인만 특히 한국인 보면 한국인 프리미엄에서 조금 더 부르는 게 있단 말이야 진짜로.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막 흥정하면 이게 막 혈압 오르고 그러니까 그냥 그랩 같은 거 이게 어플 깔아가지고요 거기 보면 이제 가격 예, 거리별로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싸울 일이 없어 절대로. 그냥 무조건 동남아시아 어딜 가도 그랩 이용되고 이용하시고 그랩 안 되는 곳이 어디 있더라? 아 맞다. 인도네시아 발리는 안 돼요. 거기는 택시 아저씨들이 그 담합해가지고 그랩 하면 됐나 공구거든요. 그래서 그랩 쓰려면 공항 같은 데서 쓰지 마시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약간 외곽으로 빠져가지고 외곽으로 빠져가 부르면 또 오긴 오더라고 내가 써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시고요. 예, 여튼 오늘은 별로 재미도 없는 대중교통 얘기 이만 했으니까 다음. 다음에는 좀 더 재미있는 얘기 한번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